자가면역 질환의 치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8세 여자분이신데요. 이분은 1997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손이 부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질도 하기 힘들었던 분입니다.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였고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와 진동제를 처방받아서 뭐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분이 워낙 이제 상태가 심해서 뭐 거의 집안일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짝 사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우느라 잠도 못 이뤘다고 호소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분입니다. 이분이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찾은 것은 2013년 7월입니다. 15과 16일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제가 처방한 식품을 복용하면서 6개월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. 한 달 만에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고요.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를 한 달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. 또 그 결과로 뭐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위염이나 식도염, 장점막염이 호전이 되었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은 3개월쯤에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일을 못하고 있다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어린이집에 취직했다고 또 반가운 소식을 또 저에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. 이분에게 처방한 해독재생요법은 첫 번째, 식습관,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거죠. 모든 만성질환, 면역계 질환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. 다 면역을 떨어뜨린 원인이 식습관,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게 첫 번째죠. 그리고 이분이 가장 큰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겁니다. 특히 이분은 수정 영상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수치료와 수정파동요법 시술연을 했습니다. 이분도 한 달 만에 이렇게 통증이 완화되면서 약물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역시 이분도 이제 장누수증후군 때문에 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. 비피더스 발효식품으로 보통 한 달 이내로 많은 호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증강식품인 CNR과 CNR을 복용하면서 계속 자연식과 운동으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. 그 덕분에 뭐 거의 6개월 뒤에는 뭐 류마티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자가면역질환은 근본적인 자연치유 해독재생요법을 하면 얼마든지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게 10달 만에 호전이 되고 6개월 만에 거의 졸업을 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스테로이드 제제와 면역억제제를 졸업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증상이 또 조금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또 필요한 것이죠. 그렇더라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한다면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.